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축제 제97회 전국체전이 충남 아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 전국에서 2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기량을 겨룰 텐데요. 대전 충남 선수단도 지난해보다 높은 목표를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제97회 전국체전이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무려 15년 만에 충남에서 다시 개최되는 것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산시 등 충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소속 2만 4,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의 정식 종목과 태경과 수상스키 등 2개의 시범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사격의 진종호, 양궁의 구본찬 장혜진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20여 명도 참가합니다. 임원과 선수 1,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전 선수단은 종합순위 10위가 목표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 경기 부진 등으로 종합 14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출전하는 충남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기록했던 바 충남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 말씀을 올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이번 97회 전국체전을 통해서 또 36회 장애인 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더 활력을 얻고 운동해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전국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그동안 흘렸던 대전 충남 선수들의 땀의 결실은 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